원장님은 녹이 슬었던 나를 보석처럼 여겼다. 하지만 진짜 보석은 반짝이던 원장님의 눈동자였다. 나의 조물주인 원장님. 원장님이 남긴 원장님의 공원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겠다. 학교 교무실에 불려온 엄마의 표정은 처참했고 또 실망을 남겼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. 나는 누구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낙담했다. 허나 내게 화도 내지 않고 괜찮다고 믿는다고 어루만져주던 손길이 생각난다.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난다.